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삼위 성호를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아모스서 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기근과 기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아모스 8장을 우리가 상고합니다. 우리는 지난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장차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세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메뚜기, 불, 그리고 달인줄이 환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아모스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두 차례나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뻔한 재앙이 정주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환상에서는 중보기도가 더 이상은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성취됩니다. 또한 거짓 제사장 아마샤가 자기 위치가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아모스를 모함하고 박해하는 것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8장은 아모스가 본 네 번째 여름실과 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 심판이 임박한 것을 예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본문 1절 2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네게 여름실과 한 광주를 보이시며 가라사대 2절입니다. 가라사대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대 여름실과 한 광주리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네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 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본문 1절 2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름실과 한 광주리를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으로 이스라엘의 종말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여름실과라는 것은 한창 물이 익은 과일을 의미하죠. 과일이 물이 익으면 사람이 따서 광주리에 담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많이 행하여서 죄악이 물이 익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심판이 광주리에 담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본문 5절로 6절을 보면은 5절에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말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6절에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 한 컬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잿미를 팔자 하는도다. 5절 6절을 살펴보면요. 월삭은 민수기 28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매달 초하루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날에는 일을 하거나 영업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열왕기하 4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역시 세상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룩한 주의 날이죠.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형식뿐이었고 빨리 월삭이나 안식일이 지나서 장사에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성도들이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않고 주일은 그저 형식에 지나지 않고 돈 버는 일에 정신이 팔려있는 성도들이 정신 차리고 들어야 할 말씀인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주일날 식당을 하는데 식당이 잘 돼요. 하루에 매출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주일날은 더 많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남편이 일부 예배 가서 드리고 부인은 장사하고 부인이 남편이 돌아오면 부인은 오후 예배 가서 또 예배 드리고 남편이 장사하고 그게 온전한 주일 성수가 아니죠, 여러분. 다시금 본문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저희 모든 소유를 영영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8절에 이로 인하여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하수이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여러분, 온 땅이 하수이 넘친같이 솟아오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일본이 쓰나미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있죠. 갑자기 그냥 여러분 물이 그냥 치솟아 올라가지고 여러분 제방량 너무 올라가지고 집이 떠내려가고 자동차가 떠내려가고 사람이 떠내려가고 그게 바로 온 땅이 하수이 넘친같이 솟아오르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러시아에서 누굽니까, 러시아 대통령 이름이? 예? 푸틴이에요. 푸틴이 뭐라고 합니까? 툭하면 핵을 갖다가 쏘겠다. 다 죽는, 저도 죽고 다 지구가 죽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화성이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데 화성이 왜 생명체가 하나도 없고 왜 화성이 그렇게 됐을까? 근데 화성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지질학적인 면에서 살펴보고 여러 가지 살펴보면은 여러분 엄청난 핵이 화산에서 화성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핵폭발이. 우리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핵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입니까, 여러분? 그 나라들이 서로 핵을 내면 쏜다고 난리입니다, 지금. 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죽어요. 지구는 멸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본문 7절에서 여러분, 저희의 소유를 영영히 잊지 않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의한 행위를 영영히 잊지 않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떨며 놀라고 애통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 9절로 10절입니다. 9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10절에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해로 대낮에 지게 한다라고 9절에서 말합니다. 이것은 좋은 세상이 갑자기 캄캄한 환난의 때가 될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때에는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던 모든 사람들이 애통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되고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재앙으로 인하여 고난과 수치를 당할 것을 여러분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본문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12절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여도 여러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13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피곤하리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이 되는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해서 장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근과 기간이 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세에는 말씀의 기근과 기갈이 현상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가깝게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라기서부터 여러분 마태복음 즉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400년 동안 그들은 암흑시대에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암흑시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가까운 시대에 났던 것이고 아모스가 지금 말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과 기갈의 현상이 미래적으로 또 온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째, 말세에는 큰 대환난이 오기 때문입니다. 환난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셋째로, 말세에는 기독교가 세속화되고 육신주의, 세상주의로 기울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21세기에 미국은 이미 기독교가 세속화되었습니다. 유럽도 지금 세속화되었습니다. 이제 아시아 쪽으로 와가지고 우리 한국도 지금 점점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 편의주의, 세상 편의주의로 지금 기독교가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여러분 우리는 분별력 갖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 오기 전에 우리는 말씀 듣는데 읽고 듣는데 우리는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다시 본문 12절로 13절입니다. 12절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13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피곤하리라.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기를 말세에는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할지라도 얻지 못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아모스서 8장은 여러분 아모스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12절 13 8장 12절 13절에서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기를 말세에는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비틀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할지라도 얻지 못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지금요 우리나라에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세상에도 세계에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들이 비틀비틀거리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요 저기 양평에 누가 참 거기 참 진리의 말씀이 깊더라. 거기가 문제. 그냥 여러분 서울에서 양평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 가니까 참 진리의 말씀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는 겁니다. 왜? 사건들이기 때문에. 또 어디 뭐 상계동에 뭐 어디 여기 인천에도 무슨 뭐 어디 거기 가니까 그냥 뭐 전국에서 몰려옵니다. 근데 참 진리의 말씀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습니다 여러분. 왜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의 기근이 오기 전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먼저 내가 말씀을 잘 읽고 배우고 책임질하면서 자기 생명으로 삼아야 여러분 기근을 당할 때에 우리가 통과, 즉 패스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 13절에 보면 아름다운 처녀라고 했습니다. 8장 13절에 아름다운 처녀란 말이 나오죠. 이 아름다운 처녀는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믿어보려고 애쓰는 성도를 아름다운 처녀라고 하는 겁니다. 즉 양심을 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아름다운 처녀라고 하는 겁니다. 또 13절에 보니까 젊은 남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죠.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게 되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여기서 강건하라는 것은 여러분 육체를 강건하는 게 아니에요. 깨어 있는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믿음이 병들지 않게 잘 지키라는 거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처음에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언제부턴가 여러분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그 믿음이 병들어가지고 세 속에 여러분 물들어 있고 여러분 물질주의에 빠져버리고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걸 우리가 병든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양심을 거스르지 않고 봉사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바로 아름다운 처녀요 젊은 남자인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올바로 배우지 못한 성도들은 피곤해서 여러분 다 쓰러지고 마는 겁니다. 오늘날도요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들도 한 열댓 명이요 열댓 명이 저기 양평까지 그냥 차를 몰고 가가지고요 헌금을 그냥 몇백만 원씩 하면서 여러분 거기서 몇 끼 하면서 여러분 두 달 동안 합숙훈련을 하면서 근데 그들은 피곤해 가서 비틀비틀해요.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이 다 왜곡되고 변질되고 하나님한테 물질을 드려야만 하나님께 축복하신다는 것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기도를 8시간 해야 하늘을 뚫고 올라간다 해서 여러분 습관적으로 통속적으로 방언도 방언 아닌 그런 방언으로 7시간 8시간 그곳에서 그냥 기도나 하고 근데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돼요. 결국에는 그곳에서 1,000만 원 넘게 헌금을 하고 나서야 저한테 전화가 오고 제가 사역하는 현장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미 믿음이 병들었어요, 여러분. 병들었어요. 아무리 참 진리의 말씀을 설교를 해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왜요? 이미 이 속에 이미 병이 믿음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말이 그래요. 아, 민충만 목사님 집회 가니까 누구누구를 막 까더라. 사건이라고. 사건을 사건이라고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사건을 내가 사건이 아니라고 하면 나는 아마시아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 주의 종들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물질 만능주의, 명예 만능주의, 교세 만능주의, 교세가 크고 물질이 많고 명예 갖고 있으면 다 해결된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입니다. 아니, 억만의 말씀, 종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사실. 말세가 되면은 여기저기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말세가 되면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그리스도라 다 일어난다고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듣고 배우고 연구해서 분별력을 갖고 거짓 선지자들을 여러분 분별해내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말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고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는 날이 온다라고 하니 우리가 대환난이 오기 전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듣고 하는 삶이 영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천명하여 주셔서 영화를 열어주셔서 분별력을 갖고 우리가 거짓 사건 또한 여러분 아마샤 같은 그런 제사장들을 분별하며 아버지 앞에 바로 올바로 서는 삶이 영위되게 하옵소서.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